다리 앞에서 지금 아니 20만 다리 앞에서 조회수 40만 나오면서 아 신기하다 드립치면 그게 자랑이지 자랑이 아니야? 형님 사무실로 가자. 사무실. 아니 그니까 저기 희연이 한 짓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. 바람 쫄쫄 굶고 있는데 근데 희연이 로또 맞아가지고 희연이... 어쩌다 능력도 없는데 로또 맞아가지고 와 통장 보면서 와 신기해 이 돈 어떻게 생겼지? 근데 그럼 우리가 왜 약 올리냐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로또 사준 사람들이면서 왜 그래요?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. 아니 그... 어? 희연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? 신기하다. 이거는 나 올리는 거지 뭐야. 그렇게 남자들이 말을 예쁘게 쓸 줄 모르. 언제부터 저렇게 이기적이야? 남자들이 갈라치기 하는 거야 지금. 아니야, 희연이 할 줄 아는 거 지금 갈라치기밖에 없어. 왜 미니스트야? 재승이랑 가서 갈라쇼나 해. 둘이 확 사이 갈라버리기 전에. 아니 근데 둘은 말이 너무 험해. 재승이만 안 이러는데. 재승이 제일 험해 우리끼리 있을 때. 아직도 재승을 모르나? 좋다. 얼마나 하겠노? 자세는 진짜. 아 오늘 재승이랑 게임해야지. 아 뭐 그런 게 어딨어요. 재승이랑 이상한 게임해야지. 재승이랑 아 재승이랑 오늘 약속 한남동에서 만나야지. 가서 재승님한테 전화해서 누구랑 만나는지. 오케이 그럼 내가 재승 할 테니까 전화할 테니까 일단 취한 척해. 아 근데 안 죽었어. 이제 내가 말했어. 언제 했어? 한 40분 전? 왜 남의 기획을 망쳐? 아니 망친 게 아니고 원래 기획이 없었으니까. 아니 왜 연락 그래? 촬영 중에. 연락 안 했어. 촬영 중이라고 촬영 끝나고 안 먹었냐? 촬영 끝나고 연락하지 마. 뭘 연락하지 마요 여자친구는. 아, 진짜 여자친구? 나는 혹시 언제 촬영할지 몰라서 연락을 일부러 안 해 나는. 언제 무슨 몰카 할지 모르는데 얘네. 아 진짜 어이없어. 얘네 둘은 누구야? 너 연락하고 싶은데 참는 거고 만나. 한 달에 한두개 헤이카투. 진짜로? 뭘? 얘네는 할 필요 없지. 서로 붙어있는데 뭘 허리야. 뭘 허리야.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붙여. 네 얼굴이 허리다. 홀렉사. 아니 이게 너무 인신공격이 심해. 홀렉사 이제 확 임신공격. 저래 뒤에서 보니까 뭐가 없어 보인다. 응 너 눈 없어. 앞에서 봐도 눈 없어. 네 아무것도 없어. 네 있는 거 남친. 남친 있으면 됐지. 너 여친 네. 없고 머리도 없잖아. 네 남친 멸치 주고. 난 그래도 좋아. 이재승 남친 김현. 아 너무 싫어. 네 남... 멸치를 왜 이렇게 싫어. 네 남친 내 남친 게임 중독이야 사실 쓰고. 네 남친, 네 남친 집에서 혼자 맨날 트위치로 역캠 봐 쓰고. 네 남친 조만간 주말에 못 봐고 주말에 나랑 피방 갈 거. 네 남친 슬슬 니 가스라이팅 하는 거 너만 혼자 눈치 못 채고 있어 쓰고. 타격 온다. 이미 가스라이팅 시작했어 지금? 아 진짜 싫어. 재승이 나한테 비밀로 얘기해줬어 가스라이팅 중이라고 쓰고. 아 진짜 개알미워 진짜로. 아니 누가 내가 재승이랑 타격 없다며 아까 타격 없다고 그랬잖아. 아니 타격이 없는 게 아니고 재승이 친하게 지낼게 그냥 미안한데 친구가 정재현의 최고의 공격. 네 남친이랑 친하게 지낼게. 진짜 동료고 쓰고. 친구도 아니지 직장 동료인데. 직장 동료가 업무 외적인 시간에 연락하면 안 되지. 직장 동료인데 업무 외적인 시간에 둘이 눈 맞다가 둘이 사귀었을 결국 쓰고. 3개월 지나면 천천히 정재열화 돼. 아 말자 제일 싫어하는 말. 나도 안 그랬어. 미안한데 예. 이 옆에 산증인 있어. 아 내 옆에 자꾸 따라한다고 재현님. 못해 따라해? 그거 살살 장난인척 하면서 가스레틴 하는 거야 지금. 야 그거 진짜 나 이거 진짜 뜯다. 슬슬 장난인 척 하면서 나 따라한 척 하면서 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. 이 영상 보는 우리 여자들 수고. 네 남친 나처럼 되고 싶어. 네 남친의 롤모델 미치다. 수고. 수고. 잘 거임. 그리고 그 남자 중에 한 명 이재승 롤모델이 나야. 수고. 수고. 그냥 지금처럼 삐져서 잔다 그러면 재승 어 저지마하면서 너 서서 울어. 수고. 바로 전화 와서 게임하자 그래. 수고.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 보상 요구합니다. 피해 보상 얼마 받고? 피해를 지금 받았죠. 지금 저기서. 아, 지금 희연 얼굴 봐가지고 나 내내. 아 진짜 왜 저래?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? 후배전이요? 말이 되니 희연아.
너만 모르지 이제 승의 미래 모습을. 재승인 3개월 뒤에 사랑하지 않네. 아니 축하를 해줘야지. 오늘은 왜 그러는 거야? 이거야 사랑을. 재승인이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상처도 됐다. 라아아 퍼플 유튜브. 저 아이들 그만해. 그만해. 야, 렛츠 고. 왜 그랬어? 재승, 너 또 왜 그러는데 나 게임하고 있는데? 이거 어디까지 버텨야 돼? 돈 많이 늘었어.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. 재승 퇴근하고 빨리 도망쳐. 집에 같이 안 가고 싶어서 도망쳐. 아니 미별도를 못 찾아온 거 알고. 아니 이제 사는 사람들 이별하고 난리야. 지금 공개한 애 며칠 차지? 아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어. 아 나 진짜. 아 지금 왜 저래? 아 진짜. 예예 예. 얼마나 바쁘길래 혹시 너 일부러 안 봤니? 난 줄 알면서 김미어 영상! Baby baby! 영상 한번 찍어줘. 사랑한다고 빡쳐줘. 사랑한다고 빡쳐줘. 옆에만 보지 말고. 아니 저기 잠실에서부터 여기 오는 내내 계속 놀리고. 진짜 거짓말 한 시간 내내 놀렸어. 진짜 뭐 벌써 이별 노래 틀고 앉아있어. 지금 축하해도 못 알아 파네. 아 그만. 요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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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. 날 떠나가 재승. 어차피 우리 헤어질 테니 마지막 콘텐츠 찍어주겠니?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. 같은 방에서. 이제 진짜 희연이 재승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 시간이야. 뭐가 테스트? 희연 여기 취한 척해 둘 다. 아 싫어. 아 왜? 아 지금까지 놀렸잖아요. 그걸 그냥 한 표 써요. 짜증나니까. 아 왜 그래? 장난친건데 왜 화를 내? 그날 한 시간 동안 쳐요. 아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네. 누가 그날 한 시간 동안 쓰냐고요. 아 누가 보면 진짜 헤어질 건 줄 알겠네. 누가 보면 진짜 재승이 조만간 변하겠다? 아 저기 진짜 누가 보면 지금 재승이 별 따뜻할 것처럼 해놓고 변하겠다? 아 재승이 죽일 놈이지 뭐. 연이 화가 날 때면 아 다 재승 탓이지 뭐. 한 자리만 해보자. 우리가 물어봐 줄게. 아니라고 그러는 게 재승이 또 아닐 수도 있어. 내가 보니까 재승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. 한 0.01%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지겨워. 정대를 따로. 이 사람 표정이 안 좋다. 안 좋아? 형님 이제 돌아가 있는 거. 재승 나중에 연애하고 좀 시간 지나면 정절처럼 변할 거 안 변할 거? 안 변하죠. 어, 근데 정별이 잘못된가? 대현님 잘못된 게 아닌데 저는 그냥 대현님처럼 하지 않으려고. 근데 왜 내 흉내 냈어 가끔씩? 대현님 때문에 왜 냈냐고요? 내 흉내 냈다고 하던데? 제가요? 제 롤모델 정재열이라면서. 아 근데 진짜 희원 반응이 X나게 반갑게 제이가 그렇게 보면 불쌍하겠죠? 제가 스트레이트 맞지 말아요. 불쌍하네. 제이는 뭐 그런.. 제이가 무슨.. 뭐 자원 지금 똥이랑 만나는 거야? 제이 무슨 똥이랑 만나는 거야? 걔도 나름 저기서의 행복이 있어. 내가 똥이야? 희연이 그렇게까지 내가 뭐.. 내가 똥이야? 어차피 네, 3개월 뒤..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술 먹으러 간다 하면 기분 좋아져서 정재현님한테 게임하러 가자.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? 이때까지? 한다고 말했어. 야, 할 거라고?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는지. 재승이 이게 희연을 위한 거야. 아 그만 좀 노래 재승이 부셔버린다 진짜.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. 아 나 몰아들어서 못하겠네. 어 왜 뭔데? 에이, 무슨 노래? 정재를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아. 이거 틀어줄게요.
뭐야 이거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